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이번 강의는요, 우리 2018년도 제1회 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,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이번에 우리 1회 전기기기 문제는요,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약간 좀 방향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달리 출제된 게 있는데요. 뭐 20문제 중에 이제 계산 문제는 이제 6문제가 나왔어요. 근데 그 6문제 계산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빼고는 뭐 나머지 계산 문제 5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. 그래서 충분히 한 4문제는 여러분이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아닌 문제에서 여러분 좀한 3문제 정도가 좀 난해한 문제가 있었는데요. 뭐그 문제를 빼고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 좀 방향이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이번에 직류기가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직류기가 2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황당했고요. 그 다음에 그 우리 이제 정류자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2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정류자기는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니죠. 뭐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출제될까 말까 하는 거.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. 물론 그다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그럼 새롭게 좀 문제가 되도록 문제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정류자기에서 2문제가 좀 약간 좀 어렵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류기에서 이제 좀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년에 보다는 한 문제 정도 나왔고요. 그러면 이제 동기기는 뭐 5문제, 그리고 이제 변압기도 4문제, 유도 전동기도 4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직류기가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우리 20문제를 놓고 봤을 때요,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해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신 분은 아주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가 13개 정도 나왔거든요. 이제 그 13개, 14개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. 나머지 한뭐 너댓 문제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말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면 절대평가죠.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많이 맞는 건 절대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이론을 강의할 때도 제가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것은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제가 꼭 풀어드리지 않습니까? 물론 그 이론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드리지 못했지만은요. 근데 그 이론 교재에 있는 문제를 물론 여러분 다 풀어주길 원하시는 분도 물론 계셨지만은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제 스스로 내가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제가 꼭 시험 문제 풀어드렸는데요. 그런 여러분 이제 문제를 잘 풀어보신 분들,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, 또 제가 강조했던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만 아시더라도 충분히 아주 최소한도 12개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락을 면하고 60개면 돼서 빨리만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격증은 절대 성적평가가 아니니까요.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 제가 이제 실기시험 공부에 대해서 좀또 제가 실기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실기도 우리가 5주에서 6주거든요. 시험 공부는 기간이요. 그러면 그 5주 내지 6주 동안 그 많은 내용을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. 절대. 처음 실기시험을 공부할 때는.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실기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기본을 잘 잡아야 됩니다. 그리고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. 많은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요. 그 대신 이제 여러분 실기를 그렇게 공부하시면 기본이 잘 되어 계신 분들은 또한 번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. 또 그렇게 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도 많고요. 근데 처음에 합격이 되기는 참 어렵지만은요. 많은 참 퍼센트를 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처음에 떨어진 분들이 두 번째 가서는 이해 중심으로 여러분 기본이 잘 되어 계신 분들은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얼마든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응용할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. 여러분 실기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럼 그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기본만 잘 잡아두시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변압기 용량을 계산 문제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다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항상 여러분 제가 실기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기본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. 뭐든지. 그래서 실기 공부도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 아주 처음에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겁니다.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공부하기는 힘들거든요.
그런데 이제 한번 오시면 두 번째 가서 시험을 볼 때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기본을 다 잡으시니까요. 얼마든지 깊이 있게 아주 광범위하게 많은 문제를 또 소화하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실기는 어렵습니다, 여러분. 그렇지만은 실기 시험도 60점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. 뭐 70점, 80점 맞는다고 해서 100점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뭐 자격증에 뭐 금태 돌려주는 건 아니니까요. 예. 날리면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, 실기도요. 예. 그렇게 공부하셔서 올해 전기기사, 또 소방설비, 또 시간이 되시면 공사기사까지 여러분 자격증 3개 다 따시면요. 아주 든든하거든요. 그 자격증 3개를 다 따시고 나서 이제 자격증 다 따졌다고 해서 다 땄다고 해서 이제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 전기기사를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 자격증을 따셨으면 저 상당히 여러분 실력이 되신 겁니다.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 한 4, 5년 정도 공부하시면 여러분 기술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제 말을 믿으시고 꼭 기술사까지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하나씩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.